안녕하십니까. 아, 레저다우 2층 전시관에 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저는요, 레저다우 대표 강민석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 낚시방송을 접고, 조구사 레저다우를 창립한 지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 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듀랄루민 파라솔 60인치 2종이죠. 특히 옆에 있는 원단, 저희 텐트 원단에 같이 만든 밀리터리 듀랄루민 60, 52인치 같은 원단인 카모 원단. 그리고 퍼플색이 예쁘게 돼 있고 안에는 구리빛 코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리고 내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는 듀랄루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쓰시는 거는 FRP 파라솔입니다. FRP는 강화 플라스틱이고요. 듀랄루민은 듀랄루민 소재로 만든 파라솔이 됩니다. 저희 텐트와 같은 색상의 그레이, 60 그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 새로 최근에 2주 전에 출시한 60 그린 색상, 그린 색상이 또 있습니다. 기본적인 색상. 그리고 듀랄루민 살 때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볍습니다. FRP에 비해서 무게가 상당히 가볍다. 30% 이상 가볍습니다. 그래서 52인치 파라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3단 분리를 했을 경우 저희는 3단 분리봉 스테인레스를 쓰거든요. 52인치 같은 경우는 1.8kg 그리고 저희 듀랄루민은 1.3k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층 구조라 바람통이 넓습니다. 바람통이 넓고 안에는 이 듀랄루민 소재의 살대를 쓰기 때문에 듀랄루민 소재의 살대는 그 장점은 바로 40%의 유격이 있다는 거예요. 40% 내렸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바람을 털어냅니다. 바람을 털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을 터놓고 바람통이 넓기 때문에 바람이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이 크고 FRP 파라솔이라든가 기존의 이런 파라솔들은 느립니다. 이게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듀랄루민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52인치 저희 파라솔인데요. 기본적으로 2층 구조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마감 처리가 원단이 나와 있고 꼼꼼한 박음질도 돼 있고 안에는 이것은 구리빛 코팅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고 물론 기본적인 것은 3단 분리봉을 사용하고 있고요. 듀랄루민 파라솔은 3단 분리봉에 기본적으로 3단 분리봉 강화 스테인리스 딱딱한 걸 씁니다. 그래서 각도기에 끼셨을 때 다른 거 없이 그냥 물리셔도 구부러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FRP 파라솔, 특히 FRP 파라솔도 저희가 좀 굉장히